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LG화학 되겠고요. 코드번호 05191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9일 오후 3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자, LG화학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뭐 오늘 증시 조금 설명드릴게요. 뭐 3200포인트 이제 완전히 올라온 것 같아요. 급등 출발해서 뭐 코스닥, 코스피 둘다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뭐 미국 증시도 한몫을 했을 거고, 지금 뭐 국채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좀 안정기조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게 좀 적응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하락폭 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 가져가셨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용했던 신풍제약, 피라믹스, 렘데시비르 관련주들 조금 올랐었고,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지금 수급 많이 달린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시세 좀 주는 모습이었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셀트리온 다시 조금 시세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그랬습니다. 그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제 생각엔 뭐 다른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재는 좀 있거든요. LG화학이 만든 가전자동차 ISCC 친환경 인증 획득,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상회의 이런 것도 있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LG화학의 꿈의 신소재 CNT의 강자 자리를 노린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자, 여수 2공장 상업가동 본격 돌입한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배터리, 반도체용 차세대 소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연평균 40% 이상 고성장, 3공장도 곧 증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뭐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는 잘 나와 있네요. 차세대 신소재예요. 열 전도율,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이제 열 전도율 때문이고, 이게 잘 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차세대 신소재다. 근데 LG화학이,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요, 그 LG화학 이야기하면 다들 2차 배터리만 이야기해요. 2차 전지. 근데 실제로 화학 기업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예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들 너무 저기 배터리 이야기만 하고 그렇긴 한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총 매출의 5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전지나 뭐 신소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 골조가 되게 튼튼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LG화학에 대한 건전성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료 자체가 너무 2차 전지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LG전자라던가, LG화학이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배터리 공장 또 증설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미 테네시주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23억 달러 규모
미국의 두 번째 배터리스 제조 공장을 건설할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GM이랑 같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미국에서도 분명히 투자가 들어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미국 등살도 있고 한국 이제 GM의 힘도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GM이 2035년까지 경영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판매 중단이 포함이 됐잖아요. 대부분의 배터리 제조는 여기 보시면 한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소닉이 대부분의 배터리 생산 주도하고 있다. 한국 이제 CATL 그리고 파나소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크로스오버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될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GM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이런 식으로 투자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GM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대비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마 배터리일 겁니다. 배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굉장히 높은 부분을 가격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수익성이 큰 제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겠지만, LG화학 사실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LG화학이 여러 가지 어려움 딛고 좀 꾸준히 상승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CATL, 배터리 탑재하고 K 배터리 뭐 입지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와 원통형 사용하고 있고, 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원통형이든 뭐 파우치형이든 나중에는 정말 CATL과 파나소닉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한방 먹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자, LG화학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중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 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 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